이게 말이 와 재밌다. 아 근데 진짜 한 번만 더 다시 타면 안 돼? 아니 아까 타기 전에는 완전 뭐 찡찡쟁이였으면서. 그러지마! 감독님? 우리 다시 타요. 인터뷰할래요? 여기에 오면 꼭 타야 된다. 저거 저기 타면 돼. 자연도 플래시. 스플래시. 스플래시. 아 저건가요? 어머 어떡해 어머 어떡해 막 다 젖었어 막 다 젖었어 저 진짜 목욕탕 한 번만 갔다가 모자 쓴 거 같냐고 그냥 강제로 모자가 벗겨져 너무 재밌어요 근데 진짜 재밌어요 진짜 재밌어요 다시 타고 싶어요 진짜 재밌는데 이왕 이렇게 젖은 거 그냥 젖어버려 우리 이거 몰골을 한번 찍어 아 이게 뭐야 어우 정말 새끼 아니 집중 기장! 기장님! 집중! 아 정말 우리가 참 많이 여기저기 다녀오네요. 여기 어딘지 아세요? 장안산. 장안산. 저기 한번 읽어보세요. 여기 써져 있는 거. 장안사! 그렇죠. 장안사라는 곳입니다. 지금 방금 저희가 지나온 길에 또 물소리 네, 물소리 들으셨어요? 너무 좋아요. 잔잔하니 딱 그 물소리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으셨어요? 아... 딱 먹고 싶다 그쵸? 네 약간, 그쵸 그쵸 약간 그 새속을 네. 벗어 던지고 먹고 싶다 네, 이 생각이 이제 또 힐링 진정한 힐링 마음의 아닙니까? 안정 마음의 안정 후 마음의 안정이 너무너무 필요하다 어디 가세요? 아 빨리 가고 싶구나 또 아이 알았어요 알았어요 빨리 가시죠 네. 빨리 가시죠 저희는 네. 장안사에 왔습니다 어우 기대가 되네요 오늘도 아 근데 너무 좋은 곳 알아보고 다니시네 아 제가 또 부기장이잖아요 와 어머 오 여기 한번 서봐요 눈을 감아봐요 새소리 들려요? 눈을 떠도 새소리가 들려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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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장안사를 소개시켜 주실 이지 스님. 그래요. 아이고 안녕. 네, 반갑습니다. 저희 소개를 좀 네. 해드릴까요? 네. 아 네네네. 우리 기장님부터. 저부터요. 네 당연하죠. 우리 리더님. 좋죠. 네네. 저는 일단은. 네. 파트리샤라고 하고요. 바트라슈, 바트라슈, 바트라슈. 바트리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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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와서 이렇게 듣기는 줄 상상도 못했네요. 바트리샤. 바트리샤. 네, 표현한 대로 불러주셨어요. 바트리샤. 네, 맞습니다. 이 대웅전이 이제 임진왜란 이후에 창건된 목적은 중불인데 이 부산에서 가장 오래됐어요. 아. 이 범어사보다 조금 몇십 년 앞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실 안 되고 부산에서 이렇게 그대로 이 원형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이 장안사가 유일한 것입니다. 이 부처님도 경주에서 생산된 불로 조성된 것인데 이 삼천불도 국가 보물로 지정된 것입니다. 그리고 저 앞에 바위 보이지? 맨 끝에 부처님 앉아 있는 것 같아요. 맨 끝 저 위에 끝에. 오. 그죠? 저 위에. 네. 저 맨 끝에 저기 저기. 그래 안 보입니까? 그렇게 보여요. 맨 끝에 여기. 이게 이 산 이름이 불광산이야. 많은 연꽃 봉오리 속에 이 장안사가 앉아 있는 듯한. 기장님은 어떠셨어요? 여기 장안사 오셔가지고. 일단은 스님 유머 감각에 좀 놀라긴 했어요. 바트라시.
어떠셨어요? 저는 이제 들어오는 길부터 시작해서 네네. 이 자연의 소리가 계속 들려서 이게 바다를 볼 때랑 좀 다른 힐링? 저도 힐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하는 게 그냥 아니고 그러니까 일을 안 하시고 기분. 자꾸 힐링만 하세요. 놀러 온 기분이에요. 그 제가 아 죄송해요. 이렇게 또 자연과 가까워서 저희 친구들도 많네요. 아, 그거 아세요? 밤 되면은 네. 반딧불이가 엄청 많대요. 아 진짜요? 네. 여기가? 제가 또 준비한 곳은 호텔입니다. 호텔이요? 호텔이요? 호텔. 그래서 호텔에서 와인 한 잔을 아, 그래요? 이야기를 하는 시간을 또 가져볼까요? 진짜 좋은 거 맞으시죠? 아 너무 좋아요. 그러면은 우리 와인 한 잔 힐튼 호텔로 갑시다. 아 갈까요? 빨리 와요. 시간이 없어요. 저희가 1분 1초가 아깝거든요 지금. 따라따라따 와 멋있다. 왜 이렇게 커? 진짜 깔끔한데요? 와 또 제가 3일 동안 이렇게 네네네. 약간 패키지 여행처럼 한번 꾸며봤는데 시간이 빠르네요. 그렇죠. 다시 되돌리고 싶다. 그래서 한번 되돌려 보려고 합니다. 그래요? 네, 저희 이제 패키지 여행 코스를 PPT로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저희가 어디를 왔고 또 어떤 추억들을 쌓았는지. 자, 첫 번째 우리 신평소 공원. 저희가 네네네. 처음 만난 장소였죠? 그렇죠, 그렇죠. 이제 기장군의 숨겨진 명소다. 몽골 해변? 몽골 해변? 몽돌 해변. 시장에서는 제가 느낀 거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좀 해요. 네. 그게 약간 진짜 정이 많으시다. 이 생각을 되게 많이 맞아 맞아. 임랑해수욕장. 방문객이 적고 로컬 사람들이 많이 찾는 곳. 저희 그래서 딱 그 걸을 때도 거의 둘밖에 없었잖아요. 맞아요. 저희밖에 없었어요. 박태준 기념관. 네, 네. 박효신 아니고요. 박태준. 자, 다음은 롯데월드 어드벤처. 롯데월드. 특히 이 자이언트 스플래시 같은 경우에는 그 홀딱 젖을 각오하시고 타시라. 진짜. 그리고 뭐 자시지 마세요. 어떻게 젖어요? 그냥 젖어요. 하지 마세요. 그냥 네. 젖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젖습니다. 옷 갖고 오세요. 네, 옷 갖고 오시고요. 다음은 장안사. 주지스님. 그분께서 파트라슈라고 하신 게 아직도 남아. 아 맞아요 맞아요. 파트라슈 파트라슈 파트라슈. 약간 일방적이었죠. 네, 일방. 네. 한대 맞고 끝난 느낌이죠. 다음 여기죠. 아 여기 너무 좋아요. 너무 예쁘잖아요. 아까 저 사진 많이 찍었어요. 너무 이쁘 너무 이쁘.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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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무슨 패션위크야 패션위크. 이렇게 호텔까지 패키지 여행 코스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습니다. 끝으로 저희가 이제 파리를 좀 소소한 파리를 좀 열려고 하는데요. 일단 초부터 한번 꽂을까요? 주세요. 이게 뭐예요? 이게 한번 해보세요. 아니 뜯는 법이 여기 있어요. 왜 굳이 그렇게 뜯어요? 그냥 어차피 이게 다 어차피 버릴 건데. 뭐지? 그냥 다 부셔 놓으셨네요. 죄송해요. 마지막으로 기장군 많이 사랑해 달라고 또 시청자분들에게 말하면서 촛불 같이 불고 그리고 와인 짠 하고 끝내겠습니다. 끝내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니 시청자 여러분 부산 기장군 많이 사랑해 주시고 진짜 볼거리 목걸이 다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기장군에서 또 이렇게 뭐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또 이렇게. 저희 또 올게요. 네 저희 이렇게 하나 둘 셋. 자 짠. 고생했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아니 왜 사직서 저 사직서 좀